아까 다녀갔었어. 네. 준아 아빠도 면목 없나 봐요. 그 때문에 보는 건 아니고, 그 왜 대복 상사 강 회장 큰 며느리 말이야. 은현수 씨요? 응, 너한테 위안이 된다는 그 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더라고. 어머, 세상에. 그래요? 근데 선생님하고는 어떻게? 우리 병원에도 몇 번 왔었어. 왜 서준이 자전거에 부딪혀서 치료받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됐는데 어쩌지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는 친구더라고. 왜요? 그 말 기억나? 왜 그때 저 그림 보고 어딘가 텅 비어있고 쓸쓸해 보인다고. 저걸 그린 사람이 참 아픈 마음으로 그린 것 같다고. 그거 말한 사람이 바로 그이야. 그래요? 거기다가 알고 보니까 어린 시절을 통영에서 살았더라고. 아, 잠깐만. 왜요, 선생님? 그러고 보니 그이가 우리 서준이하고 비슷한 시기에 통영에 살았다는 얘긴데 혹시 그건 모를까? 뭘? 오순정이 말이야. 그러게요.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저기 선생님. 죄송해요. 저 먼저 좀 일어나요. 은현수 씨, 저기 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막 지금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럼 잠깐 들릴게요. 네? 급한 일이신가? 내 전화 받고 놀랐죠? 아, 예, 조금. 근데 무슨 일이세요? 아, 실은 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뭔데요? 오늘에 알았는데 그 은현수 씨가 나랑 잘 아는 분하고도 친분이 있더라고요. 누구요? 황금한의원 원장님. 아, 그러셨어요? 그래요. 나한테는 친정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세요. 저기 근데 선생님한테 들어보니까 은현수 씨 고향이 통영이라고 하던데? 아, 네, 맞아요. 저 거기서 언제까지 살았어요? 12살 때까지요. 그때 홀어머니라고 그랬죠. 그럼 통영에서 어머니랑 단둘이 산 거예요? 네. 실례지만 어머니 성함이 저희 엄마요? 그래요. 혹시 이 도자 화자세요? 이도화 웃음장애 아니었구나. 근데 저희 엄마 이름은 왜? 아니에요. 저 통영에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혹시나 그 집 딸인가 싶은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저기 그럼 어머니 그 친구분 중에 우순정이라고 들어봤을까? 아니요. 네.
살았었나? 무슨 점? 어, 수시하고 약속 늦겠다. 얘가 아주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어디야? 좀 만나야겠지? 어, 현수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 우리 오늘 점심 먹기로 했잖아. 아차. 어쩌지? 지금 나 회의 있는데. 어? 회의? 어. 그럼 지금 어디? 같이 점심 못하겠다. 이따가 내가 전화할게. 회의 있다더니 어디 가는 거야? 외부에서 하는 회의인가? 회장님, 이사님 오늘 오후 회의 다 취소하고 급히 나가셨다고 합니다. 누굴 만나러? 거기까진 저도 잘. 알아봐, 무슨 일인지. 네. 회의까지 취소하고 급히 나갈 일이 뭐지? 언젠 투명인간 취급하던 애 이렇게 먼저 전화를 따주시고. 재밌니? 아니,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야 날 봐주네. 휴대폰 내놔. 또 어디 있어? 찾아보시든가. 어. 집 컴퓨터 뒤져봤어? 뭐 하는 거야? 함부로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건데? 다 부숴. USB도 찾아보고 IP 추적해서 어디 올린 놈이나 찾아서 싹 다 삭제해. 말해. 네가 아끼는 물건들 다 부서지기 전에. 또 어딨어? 나한테 왜 이래요? 그건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인데 이딴 사진들로 날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라도 해야! 날 보러 올 테니까. 원하는 게 뭐야? 말했잖아요. 이사님 곁에서 질척거리지 않을게요. 가까이 가지도 않을게요. 그러니까 대치지만 말아줘요. 그러길 바랬으면 이런 또라이 스토커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이사님! 넌 이미 바닥을 보였어.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요?
왜 날 외면하는 건데? 왜 날 멀리하는 건데? 안 됐군. 내가 봐온 넌 보기 드물게 참 산뜻하고 깔끔한 애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질척이고 둘러붙는 애였다니.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다 폭로할 거야. 당신이랑 내 관계 다 알릴 거라고. 그러시든가. 그래봤자 누가 네 말 믿어주긴 할 것 같아? 백날 이런 사진 뿌려봐. 술 취해서 아무 기억도 없는 내 옆에서 너 혼자 원맨쇼 한 거로 만들어줄 테니까. 원맨쇼? 그래, 원맨쇼. 좋아. 그렇다면 보란 듯이 나아야겠네. 나 혼자 원맨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낳겠어요.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비서실입니다. 네, 저 이사님 회의 끝나셨나요? 오늘 오후 회의 모두 다 취소하셨는데요. 다 취소했다고요? 그럼 회의 없어요? 회의가 있어. 이따 다시 걸게.